5G를 지원하는 첫 번째 아이폰이 곧 우리 곁을 찾아옵니다. LTE보다 무려 20배나 빠른 5G의 놀라운 속도를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자, 동작구만 밑장 빼기냐? 뭐야?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이냐 이 새끼. 5G가 우리에게 처음 소개됐을 때 통신사랑 주무 정부기관이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세요? 20배 빨라지는 다운로드 속도로 2GB 영화 한 편을 0.8초 만에 받을 수 있고. 근데 이거 지금까지 기준으로는 완전 틀린 말입니다. 사쿠라네? 사쿠라야? 현재 대한민국에는 LTE보다 20배 빠른 5G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28GHz, Hz는 주파수의 단위인데 이 주파수의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데이터의 전송 속도도 빨라지게 돼 있어요. 현재 우리가 이용하는 LTE 주파수의 대역이 800MHz에서 2.5GHz 정도거든요. 만약 이보다 훨씬 초고주파 대역인 28GHz를 이용하게 되면 LTE의 20배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 이럴려면 당연히 기지국을 건설하든지 장비를 설치하든지 해서 이 28GHz 대역대를 지원하는 망을 깔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5G가 상용화된 이후 지금껏 통신사들이 깔아놓은 사용 28GHz 장비는 몇 개나 될까요? 정답은 0! 지난 1년 5개월간 단 하나도 깔지 않았어요. 28GHz를 지원하는 기지국이 없으니 당연히 이 대역망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빠른 속도는 체험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대체 왜 정부고 통신사고 5G를 홍보할 때마다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말을 했던 걸까요? 사실 계획은 있었거든요. 통신 3사가 정부에 제출했던 5G 기지국 구축 계획에 따르면 올해까지 통신 3사가 설치하기로 한 28GHz 지원 장비는 14,000대가량. 하지만 아까 들으셨죠? 통신 3사 중 그 어느 누구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자, 약속을 안 지켰으니 정부는 책임을 물어야겠죠? 구라치다 걸리면 피 보는 거 안 배웠냐? 그런데 올해 국감에서 정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금 과기정통부도 28기가는 전 국민한테 서비스한다는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진 않고, 이제는 정부까지 나서 28GHz 망 구축은 못하겠다며 말을 바꿔버렸습니다. 믿었던 정부마저 이렇게 나오는 건 마지막 원칙, 이 바닥엔 영원한 친구도 원수도 없어. 애초에 이 28GHz 대역망 자체에 한계가 많기 때문이에요. 초고주파를 이용하면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시킬 수 있지만 장애물을 거의 추가하지 못하는 데다 도달 거리도 짧아 기존 LTE 기지국 대비 수십에서 수백 배에 달하는 장비를 전국에 깔아야만 합니다. 이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일인데다 아직은 28GHz 관련 기술도 완벽하지 못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 5G가 도입될 때 나왔던 이 화려한 미사일구들은 한마디로 돈이 담긴 구라! 응?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죠? 그렇다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5G가 서비스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랑스러운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 국가잖아? 대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5G는 정체가 뭘까요? 자, 현재 우리나라에 보급된 5G 서비스는 모두 3.5GHz 주파수 대역만을 사용해요. 28GHz 대역에 비해 속도는 느리지만 그래도 LTE보다는 빠르고 커버리지도 나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석수동에서 관광역을 거쳐 목동 SBS까지 오고 가는 길 내내 계속 끊겼다가 연결됐다가 반복하죠. 이게 그 악명 높은 5G 끊김 현상인데 이 역시 LTE에 비하면 5분의 1에 불과한 3.5GHz 기지국의 커버리지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이런 끊김 현상이 사용업과 직결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요새는 콜로 손님을 받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5G가 좀 빠르지 않을까 싶어서 했던 건데 사용하다 보니까 끊기는 지역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는 이제 이동하다 보니까 또 움직이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끊겨버리면 손님의 위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콜도 거부당하고. 당연히 통신사에 항의를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고객님도 여기에 동의했다는 말뿐이었다고 해요. 실제로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들과 국내한 시민단체가 힘을 합쳐 5G 관련 집단 분쟁 조정을 시청했을 때에도 통신사 측 주장은 한결같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통신사에서 고객에게 사인을 받는 가입 신청서란에는 이렇게 5G 커버리지 관련 확인 및 동의서가 포함되어 있고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5G 커버리지는 또 상세하게 제공합니다. 만 작은 글씨로 아웃도어, 그러니까 이 커버리지가 실외 기준이라는 거 보이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판이나 산속이 아니라 벽이 있는 실내에서 생활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소비자의 생활에 맞지 않는 동의서라 할 수 있죠. 이번 분쟁 조정 결과에서도 실내에 대해서 고지가 된 바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 5G라는 걸 대체 누가 쓰나 싶은데 놀랍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5G 가입자는 무려 8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유를 알고 싶다면 지금 당장 통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최신형 5G
5G 휴대폰을 구매해보세요. 무조건 5G 요금제만 선택해야 할 겁니다. 이게 특히 문제인 게 5G가 아예 깔리지도 않은 지역에서조차 통신사나 대리점을 통해 최신형 5G 휴대폰을 구매하려면 5G 요금제를 사용해야만 해요. 5G 기준이 전혀 없는 곳에서도 5G 요금제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5G의 음영 지역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기지국의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명확한 판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5G에서 LTE로 바꿀 경우 상황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위약금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내야 됩니다. 돈이라는 게 말이야 도끼가 세거든. 5G 요금제가 비싼 것만 있게 된 과정도 문제입니다. 사실 이것도 5G 도입 당시 정부가 인가해줬기에 가능한 요금제거든요. 초기에 얼리 어답터들만 5G를 이용할 것이고 가입자들도 적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요금 인가를 받았습니다. 어차피 소수의 얼리 어답터만 5G를 쓸 거니까 당장은 높은 요금제만을 만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아까 기억하시죠? 우리나라의 얼리 어답터가 800만 명이 있는 게 아닌 이상 이제는 저가 요금제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 다시 아이폰 이야기로 돌아와서 애플의 첫 번째 5G 지원 휴대폰인 아이폰 12 사전 예약 행사에서 가장 큰 승리자는 통신사가 아닌 쿠팡이나 11번가, 유메프 같은 온라인 커머스 회사들이나 혹은 알뜰폰 업체들이란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자급제로 공기계를 구매한 후 알뜰폰 업체에서 유심만 구입해 저렴한 요금제를 쓰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이렇게 자급제와 알뜰폰 요금제 조합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 대부분이 애당초 통신사 5G 요금제의 첫 번째 목표였던 얼리 어답터들이었다는 걸 고려해보면 지금의 통신 정책은 뭘로 보나 어떻게 생각하든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끝. 근데 5G 쓴다고 하지 않았죠? 앞으로도 계속 쓸 거예요.